예, 자, 내용들을 한번 계속 그 면적을 한번 쭉 한번 뭐 개인묘지, 가족묘지, 자연장지 면적까지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자꾸 봐줘야 됩니다. 한번 써보고 또 오늘은 또 어디가 막히나 또 내일은 어디가 막히나 이제 그거 해보면 나중에 정말 머리가 염치갈지 이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전자기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4페이지 문제만 간단하게 한번 자,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데. 약간 이제 종합적일 거니까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254페이지. 하다 종이가 없어진다. 전자, 계약. 한번 간단하게 봐 주시고요. 자, 먼저, 자, 1번에 옳은 건데, 자, 우리가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딱한번 나왔던 거, 약간만 조금 좀 바꿔 봤습니다. 자, 먼저 1번. 정말 여기 좀 심하게 나왔는데, 뭐,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자, 먼저, 구축은요,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기 이제 앞쪽에 부동산 걸으신 거는 뭐 구축은요 하여야 한다. 정말 그랬었습니다. 근데 전자기학은 안 그래. 안 그래. 그입니다. 지금 당장 하라고 안 했어. 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종이하고 전자기학이 전자기학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아직도 종이로 눈에 또 익고 그러니까 종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먼저 옳은 건데 일본에서 우리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 계약 그다음 신고라든지 허가나 관리 등의 업무하고 관련해서 정보 체계를 개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그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 하여야 한다. 그죠? 할수 있다. 그리고 앞에도 이상합니다. 자, 시도지사가 아니라 여기서 좀 잘못했습니다. 전국 그러니까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한 방에 가야 되니까 국장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이 애매했을 건데요. 우리 소속 공인주사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죠? 있다. 있다. 이건 아주 애매했는데 소속도 가능하다. 뭐 계약서 써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의문 없어도. 그러다 보니까 소속도 전자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가능해요. 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우리 세 번째가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다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택이 임차인은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 증서에다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거나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이건 아예 무료입니다. 무료다 보니까 600원도 안 들어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냥 무장 아주 편하죠. 전자계약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겠다. 본다. 그리고 이제 보존을 또 해야 될까요? 게임다. 임뭐 저기 전자문서센터에 들어갔구만. 확인 설명상에 전자문서라든지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거기 보관됐잖아요, 여기입니다.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또 보존해야 된다? 아니다. 그냥 여기는 그걸로 끝난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번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제 나중에 한번 요건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우리 이제 뭐 필수 체크도 이제 여기는 많이 어렵진 않을 건데 여기서 이제 1번 같은 거, 2번. 뭐 이런 건잘안 되긴 했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간단해 볼까요? 자, 이건 꼭 시험 문제 낼만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임의 대리인과 거래할 때, 우리 대리인에게 그 잔금을 수령할 권한 있나 없나? 그래서 있다. 자, 있다가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어차피 맡겼다. 맡겼으면 돈도 다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본인한테 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니다. 그입니다. 뭐 써버린다고 하더라도 둘이 머리끄댕이 잡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을 볼까요? 합유는 알잖아요. 합유. 합쳐진 어떤 목적이 있다. 조합이나 계. 합유 부동산은 그 지분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다. 정말 맞습니다. 공유는 그냥 개인주의다 보니까 알아서 내 공유율 3분의 1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유는 안 그래. 어떤 목적이 있다 보니까 조합이나 계다 보니까 여기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다. 자, 거기 오히려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7번 쪽에 우리 매수자가 전자계약 시스템에 등록된 법무대리인을 선택할 수 정말 있고요.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전자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전자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우리 법정지상권이나 분명, 여기서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가끔씩은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법령에서도. 자, 그러면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자, 258페이지에서 1번은, 자, 1번은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정지상권하고 건물의 처분을 따로 분리해서 하여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겠냐고, 건물의 소유권. 판례가 뭐라고 했을까? 그입니다.
자, 1번에서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뭘까요? 쭉 내려와서 한번 4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로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있다가 맞습니다. 있다.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있다 라고 해서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이제 259페이지에 요거 우리 작년도 문장이었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은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도에 좀 심하게 냈었다.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X대지에 Y건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 항상 우리 법정사고 성립하려면 같아야 돼. 뭐 처음부터 같더라고 왔는데 아까 전화권 실행될 때라든지 매매 등이 됐을 때는 같아야 돼. 이런 소리 합니다. 동일인 이래요. 그러면 일단은 성립이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건물이. 그리고 개국공사가 Y 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로 중계를 하면서 이제 관습법인가 봐. 매매를 중계하면서 중계인한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뭐 저당권 실행이 아니라 매매하잖아. 그입니다. 그러면 일단 요건만 좀 다르지. 매매 등. 우러난 경우는 관습법상의 법정사건이 성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기업번에 한번 문장 볼까요? Y 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뭐 철거특약 있다 없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Y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무허가 건물이라면 무허가 믿은 경우를 많이 봤었잖아요. 관습법상의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인정된다. 자, 이건 이제 금방 알겠다 그럽니다. 인정된다. 뭐 이런 것도 뭐 작년도 문장에 유사하게 나왔었다. 그입니다. 인정된다. 그럼 여기 이제 기업번 나오면 안 되겠다. 1번 벌써 4번이나 5번은 아주 우르르 틀렸나 봐. 자, 옳은 것만 골라봐라.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니은번 보실까요? 관습법상의 법정사고 성립한 경우에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사고는 뭐한다? 인정된다. 그죠? 맞고. 그 다음 이제 자, D급번 자, 이런 게 조금 이제 어려웠을 건데 이제 대지 소유권자가 Y건물만을 매도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사건이 인정되면 그 Y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자에게 뭐 어렵지 않네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죠? 있다. 맞습니다. 지료는 지급해야 돼. 감정가의 5%나 7%. 근데 요 1번이 약간 어려웠습니다. 1번. Y건물의 취득 시 Y건물을 위해서 X대지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체결하였다면 이런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체결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사건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죠? 맞죠? 포기한 거나 정말 다른 게죠. 임대차를 체결했으니까 그입니다. 포기한 것이 맞다. 그입니다. 그래서 1번 정말 맞는 문장. 저런 것들은 판례다 보니까 약간 어려웠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셔서 이제 뭐 저런 거 이제 간단하게 OX 한번 간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명시탁 같은 경우 261. 근데 명시탁 같은 것은 이제 여기서 뭐 이자가는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문장만 또 그림 그리고 막 이러면은 오늘 세월 다 가니까 이제 261페이지에 바로 등기형. 두 개만 갖고 꼭 나옵니다. 자, 261페이지에 이제 자, 부동산 실고리자 명의승계 관한 법률. 하여튼 명시탁 금지. 하여튼 명의를 맡기는 건 명신탁은 금지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우리 머릿속에는 쭉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등기형 명신탁 이렇게 등기형 명신탁의 효과입니다. 명신탁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약형 둘이 얼마나 친해갖고 계약을 위임이다 그입니다. 둘이 친해갖고 줄게 돈 줄게 네가 사 그입니다. 계약형 하다 여기 이제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다 집사라고 합니다. 계약형 명신탁이라고 했을 때 이제 효과. 근데 자 먼저 첫 번째 뭐 이렇게 명신탁 약정을 이렇게 명신탁 약정은 나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탈세탈법이라 보니까 뭐 효력 없다. 무효. 여기도 무효. 그렇다고 해서 뭐 103조 2반처럼 막 절대적 그러질 않다는 겁니다. 넘어갈 때는 넘어가. 라고 해서 뭐 불법원인 급여 뭐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럽니다. 하여튼 명시당 약정은 이것들이 이상한 목적으로 하니까 무효. 의사표시는 일치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법이요. 무효를 삼겠어 그럽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이제 등기. 이거 채권행위 말고 등기. 등기면 이제 물권 변도. 자, 권리가 넘어갈 건데 물권 변도.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셔야 될 게 신탁자가 사다가 수탁자 줘. 라고 하는 게 등기 영어입니다.
사는 사람이 신탁자요. 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명의로 있으면 안 되니까 재산이 너무 많거나 재산이 없거나 해서 경매당하니까 주자,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 그입니다. 무효. 여기도 효력을 좀 이상한 국가가 되지. 그입니다. 근데 계약형은 조금 다른 게, 자, 먼저 매도인. 매도인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뭐 등장하지도 않아갖고 돈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여기는 사는 사람은 갑인데 어째 을한테 주네? 병이 어느 정도 알아. 그러니까 무라고 해도 괜찮겠잖아. 그입니다. 근데 매도인이 아예 선이라는 겁니다. 명신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다는 겁니다. 나 죽었다가 깨어나도 몰랐다. 이거 뭐 본 적이 없으니까 돈 받아서 샀는지 그리고 지 돈인지 어떻게 아냐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수탁자 앞으로 돈을 받아서 수탁자가 살 건데 그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될 건데 등기 유효다 무효다? 그죠? 유효. 여기 하나만 유효다. 근데 반대로 이제 알어. 매도냐 알어. 등기가 뭐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보여줄 이유가 없고 입니다. 하다 조건 일단 조건 충족하게 되면 유효 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제3자 아주 눈물 난다 합니다. 제3자. 제3자로 넘어갔습니다. 갑을 말고 제3자. 제3자는 선 그리고 악을 제3자가 알았다는 겁니다. 명시탁 있었다는 사실을 뻔히 알았습니다. 악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고. 자, 대신에 둘 다 마찬가지인데 적극가담 안 준다고 하는데 수탁자 맨날 술이나 먹여갖고 나 이러다 술 먹다 죽겠다 그입니다. 아니면 취중에 그냥 손가락 갖다가 지장을 딱 찍어놨습니다. 적극 가담. 그냥 가담이 아닙니다. 그냥 가담은 유효입니다. 아기도 유효라니까. 근데 적극 가담 안 준다는 데도 어거지로 가져왔어. 132반이나 다름없다. 이건 뭐라고요? 무효. 하여튼 어떤 경우도 술금 취득한다 그러면 X 기능시야 됩니다. 네 번째, 바로, 자, 실명 등기해라, 라고 이제 하게 될 건데요. 바로 이제,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한가, 안 한가, 입니다. 횡령죄입니다. 신탁자가 사다가 맡겨놨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탁자 사다가 맡겨놨으니까 보관해야 돼. 그랬었다는 겁니다. 판례를 바꿨어, 입니다. 자, 지금 이제 횡령죄, 자, 네, 재산을 빼돌리다는 수탁자, 요 수탁자가 횡령죄 5년이야 징역이 있습니다.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니다. 등기해 본 적이 없잖아, 신탁자 앞으로. 근데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수탁자가 이제 등기가 돼 있을 건데, 등기 유효고. 그리고 지 거, 지가 팔았으니까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제, 자, 실명 등기, 등기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신탁자 보고 등기해라. 라고 할 겁니다. 등기, 신탁자 보고 등기해라. 자, 먼저 등기형 명의신탁 사다가 지금 빼돌렸다. 수탁자인데. 자, 등기를 하게 될 건데,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입니다. 누구 자리에 앉아서? 그죠? 대위. 자, 매도인 자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소유권은? 그죠? 매도인. 꼼짝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에게, 이렇게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대위? 매도인 대위. 매도인 자리에 앉아. 얘 바빠. 그입니다. 매도인. 매도인을 뭐 해서요? 대위하여 바로 등기를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안 찾아와. 처음에 이행강 좀 10%, 두 번째 또 안 찾아와 20%. 아주 얻어맞고 날 니가 난다는 겁니다. 안 찾아오고 못 베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신탁자 보고 막 찾아오래요. 수탁자, 여기 수탁자 소유권 자체가 유효로 대해서, 그리고 수탁자 가지고 아예 가지라고 했는데 찾아오래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실명등기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명등기 없는데 팔았네. 그러면 누구든 아까 3억 주고 네가 가서 사와라. 그럽니다. 지금은 그럼 한 3억 1천만 원 정도 남았을 겁니다. 요 돈 누구 돈이냐? 신탁자 돈. 내 돈 내놔. 그 뭐라고요? 우리 부당이득.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3자 팔았을 때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뭐하라고요? 반환. 부당이득 반환. 그러니까 소유권은 못 찾는데 팔면. 근데 팔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요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찾아와. 그입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점유취득시효는요. 둘 다. 점유취득시효는 우리 법령에서 요거까지 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지금 20년 갔다는 겁니다. 수탁자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을 건데, 여기도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을 건데 20년 경과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신탁자가 주장할까요? 수탁자가 주장을 할까요? 누가 주장할까요? 신탁자. 사다가 맡겨놨잖아요. 누가 자주요? 그럼 내 거요. 신탁자.
여기도 등기는 돼 있지만 20년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거라고요? 내 돈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누가요? 신탁자가. 신탁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서 20년 지나면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아 치웠을 겁니다. 아마 있지도 않을 겁니다. 말만 그래. 신탁자가 20년 경과됐을 때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찾아온다고 이행강제금 있다 없다. 이행강제금 없다. 못 찾아와요. 유효. 이행강제금 없다. 여기는 있다입니다. 안 찾아와. 그러면 끝까지 매도에 대해서 찾아오라고 이행강제금은 10% 20% 있어. 게입니다. 요거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요거 포기할래? 그럼 2차도 포기, 2차도 포기. 내년도에 다 와야 됩니다. 정말 안 되니까 정말 오기 싫으면 반드시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63페이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뒤로 오셔갖고요. 저 2번, 요 2번하고 3번 같은 게 우리 법령에서 딱 나왔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번. 요것도 우리 기출문제 약간 응용해 봤는데 요게 이제 등기형인지 계약형인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갑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갑은 을과 을소유. 자, 을소유 그랬으니까 을에다가 매도인 이렇게 써놓으라는 겁니다. 매도인. 을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면 이제 갑이 사오나 봐. 얘가 이제 돈을 받았나 아니면 지가 사서 맡기나. 근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랬다는 겁니다. 세금을 줄이게 있는 거 재산밖에 없어가고 2주택, 3주택 돼가고 20, 30 이제 바뀌면 그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줄이기 위하여 그런 거 보니까 사는 사람이 저기 신탁자인 것 같아. 있는 거 재산밖에, 있는 거 빚밖에. 그러니까 무슨 형일까요? 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딱 문장 보면 등기형인가 무슨 형인가? 등기형, 등기형. 사갖고 줘, 사갖고 줘. 그러니까 돈 주고 하와이 가지 말고 집 사라가 아니라 여기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신탁자가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갑에다가 신탁자 그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다시 갑하고 병 나온 거 보니까 내 거 받아줄래? 이런 것 같습니다. 병은 수탁자 거지 얘기입니다. 친구 정도 가족 되는 바로 병 간의 명신탁 약정에 따라서 맞잖아. 얘기입니다. 그리고 병 명의로 병은 수탁자인가 봐.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다. 무슨 형인지 나와. 얘기입니다. 문제 정말 잘 만들어놨잖아요.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갑한테 을한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1번 볼까요? 이게 계약형이니? 그니까 돈 주고 사라 그랬니? 그니까 계약 명신탁에 해당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리고 자, 2번을 잘 봐야 됩니다. 소유권은 갑에게. 갑은 누구요? 맨날 갑을만 나오면 헷갈려. 그니까 갑, 그죠? 신탁자. 근데 지금 누구 소유 그랬는데 갑한테 소유권이요? 갑한테 존재한다? 갑이라고요? 그러면 병입니까? 그죠? 을, 을. 을 소유 그랬잖아. 아까 매도인 알면서 을은 모르니 또 그랬다. 우리 매도인. 그러니까 여기다 다 써놔야 돼. 갑에다가는 신탁자 써놓고 을한테는 매도인 써놓고 병은 수탁자 써놓고 그러면 잘 보여 여기입니다. 개인당 문장 하나 2번 보고 저기 위에 또 쳐다보고 3번 하나 또 보고 저기 위에 또 쳐다보고 세월세월 다 가고 10분 만에 풀었다고 좋아라고 한 바보 그입니다. 다른 문제 10개를 더 풀었어. 그입니다. 이거 완전 실패작입니다. 그 다음 3번 볼까요? 병 명의로 수탁자.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소유권은 을한테 맞잖아. 을한테 귀속된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을 대위에서 찾아와라 가봐. 그입니다. 그리고 병명이 등기 무효. 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갑은 신탁자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데 청구할 수 없다고요? 청구할 수 있다. 있다. 매도인 대위 있다. 네, 이 문장 나왔을 때가 어려웠습니다. 있다. 그리고 5번 볼까요? 얘가 무슨 부당인 얘기입니다. 돈 주고 사라고 했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말이 안 되네. 지금 병은 수탁자인데 그리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완전 저기 계약형 얘기하고 있네. 지금 본지수 봐라. 등경이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5번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계약형이니 등경이지? 그입니다. 자, 그림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뒤로 넘겨 보실까요? 그다음에 3번. 하여튼 그리고 3번, 4번 이런 걸 잘만 풀어 보면 어느 놈이 덤벼도 다 풀어. 그입니다. 먼저 3번을 한번 걸어 볼까요? 갑과 친구 을은 그리고 을을
명의수탁자로 계입니다. 우리를 명의수탁자라는 기약, 아 이제 알려졌네. 계약명신탁약정을 하였고,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계약이래요 계입니다. 그럼 뭐 적줄일 없다, 수유 없다, 엄마 부당 이렇게 가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을은 자 그런 다음에 병소유의 을 수탁자 돈 받고 사는 사람 계입니다. 병 갑이 던졌나봐 3억 주고 가서 병소유 토지 사라. 자, X 토지를 매수해서 을, 명, 이로 개입니다. 등기를 했다. 근데 이 사안에서 뭐 매도니 모르네 아니 그건 저 뒤에 나올 거고 그다음에 기업공사가 이제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업본 볼까요? 갑하고 을, 갑은 신탁자고 을은 친구, 수탁자고 그 약정은 무효이다. 그럼 유효입니까? 무효, 약정. 하자 명시당 약정 무조건 무효라고 했잖아. 맞아. 기업번호 맞고. 그 다음에 니은봉 보실까요?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자, 그 근데 여긴 잘 보실게. 근데 그 약정이래요. 정말 이것들 너무 치사했습니다. 그 약정은 명시당 약정. 근데 그 명시당 약정이 유효라고요? 무효. 무효. 나 무효. 자, 소유권 취득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약정이 어떻게 유효가 되냐고. 하자 명시당 약정은 누가 알거나 모르거나 무효. 저것들이 못된 짓 하고 있어. 무효. 요 니은 번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니은 번, 2번, 4번 다 틀려. 5번도 틀렸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갑하고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갑은 X토지에 바로 소유권을 근데 갑이 X토지에 소유권을 취득한대요. 그죠? 을. 을이지 무슨 갑이요? 게임다. 수탁자 수탁자 돈 주고 네가 사. 수탁자에게 기속 게임다.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안경을 알거나 모르거나 신경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바로 이제 등기한 정은 정은 제3장 가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다 못한다? 맞아. 게임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 로 제3자 전득자고 보고 다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도 맞고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4번은 그냥 간단하게 풀어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OX도 한번 간단하게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농지법 같은 경우는 꼭 우리 법령에서도 하나가 가끔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농지법. 그러면 요거 이제 답만 한번 간단하게 근데 농지법은 꼭 어렵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풀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270페이지에서 한번 1번 같은 것들은 간단하게 농지임대차 여기도 꼭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최단 기간이 3년 3년입니다. 주택임대차처럼 2년 말고 농사는 한 3년 정도 지어야 될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지법에도 나올 건데 자 1번에서 농지임대차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2번은 아주 간단하고요. 하여튼 농업 경영 같은 거 바로 서면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맞아요. 확실하게 하려니까 여기 정말 서면 원칙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이제 3번 쪽에 한번 알아볼까요?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 할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 이상으로 2년 말고 3년. 3년입니다. 3년. 하여튼 농지는 3년. 그리고 여기도 뭐 묵시적 갱신 뭐 이런 거 뭐 3개월 전 하면서 3개월 전에 먼저 또 얘기해라.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3년이 3개월 이런 쪽으로 갑니다. 좀 길게 잡는 것 같아. 그입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구만. 나머지로 그냥 편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쪽은 이제 농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23회에 나왔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꼭 하나는 나온다. 자 먼저 1번에 농지의 전세권은 저기 이제 민법에도 나올 건데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요. 농지에는 안 된다. 이게 소작쟁이. 저기 전근대적으로 무슨 지주 소작쟁 이런 건 안 되잖아. 그입니다. 임대차는 몰라도 전세권 설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협의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의논하는 것을 협의라고 합니다. 자, 국가가 농사 못 짓니? 못 짓어도 괜찮아. 아, 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할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하다고요? 필요 없다. 맨날 자꾸 냅니다. 협의는 필요 없어. 국가와 국가 사이라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여긴 지금 제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합니다. 근데 거기를 잘 보세요. 요걸 최근에 냈는데 매수 신청 시에 매수 신청 시면 경매로 가서 참가했을 때 아닙니다. 네가 뭐 낙찰 받을 건지 못 받을 건지 네가 벌써 알았니? 그럴 겁니다. 매수 신청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수 신청 시 말고 매각 결정 기일 매각 결정 낙찰 받고 나서 7일 정도 있으니까 4일 정도면 나오니까 그때 내라.
우리 작년들이 약간 비슷하게 내봤습니다. 3번 X. 그리고 지금 무슨 통제거리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너무 엉뚱하니까 알 거고요. 그리고 5번에는 효력요건 이다 아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먼저 아니다가 맞아요.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아니잖아. 관련 없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맞아. 이제 그 정도만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뒤쪽을요, 우리 농지법은 쭉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273페이지에 이제 주택임대차 아마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올 게 나올 건데, 아마 이제 아마 3법 이런 게 이제 우리 법령이 될건 민법이 될건 간에 3법은 좀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1차나 2차나 다한 문제씩 나올 건데, 주택을 보호하겠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이제 규정으로만 뭐 대항력 이런 건 이제 알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단 기간은 얼마다입니다. 정말 2년 미만으로 해도 최단 기간, 계약서 1년 썼다 얼마 주장할 수 있다? 2년입니다. 2년도 못 살고 나가라 그래, 아주 2년 전연해라 해서 욕하고 살아라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서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썼을 때 2년만에 나가야 돼요. 웃기고 있네 게입니다. 계약서 1년 써도 얼마라고요? 2년 게입니다. 물론 이제 1년 써놓고 직장일 때문에 1년 만에 나가려는다, 또 주인이 갑자기 2년 살아라, 그럼 또 욕하세요 게입니다. 1년 만에 나가겠다고. 근데 계약서에다 2년 써놓고 1년 만에 나간다, 1년 만에 이렇게 나간다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거 자꾸 선생이 그랬다는데 어느 선생이 그랬을까요? 입니다. 1년 만에 나간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년이니까 1년 만에 나간다, 그건 된다고. 약속 지켰으니까. 근데 계약서를 2년 써놓고 무슨 1년 만에 나간다? 됐다고 해. 구하지도 말어. 그러면 2년 만에 돈 받으러 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선생이 얘기해 본 적이 없고 네가 졸았다고 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증여액을, 이렇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건데, 감액은 언제든지고요. 증액 청구는 되는데 얼마만이라고요? 자 1년. 하여튼 1년 이내는 못한다 라고 해서 1년 이내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20분의 1이니까 얼마라고요? 5%. 여기 이제 20분의 1이라고 전세권도 나온다. 20분의 1은 같은 소리요. 5%. 1억이면 500이고, 그다음에 이제 5천만 원이면 250만 원 이구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묵시적,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묵시적인 갱신 계획입니다. 자, 먼저 기간 다 돼가는데 임대인은, 자 임대는 만기 6월에서 그리고 얼마 사이에 1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1월 이렇게 전까지 나가라 소리도 없지, 올려달라는 소리도 없지. 그러니까 아무 통보도 없다는 겁니다. 입이 가벼워 무거워가고 아무 소리 없네 계획입니다. 그럼 얼마요? 다시 2년여 계획입니다. 임차인, 근데 여기서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는데, 임차인은 그냥 1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늦지만 말아라 그럽니다. 자, 1개월 그리고 전까지,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가 없다는 겁니다. 전까지 보증금 내주세요, 저 나갈랍니다 라고 통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둘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만기를 1개월 지나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묵시적 갱신은 얼마라고요? 또 약하고 살아라, 최단 기간 2년. 근데 조심하시게 2년도 되지만 옆집 보니까 더싼 집이 있네. 얼마라고요? 보증금 마련한 시간 달라. 얼마라고요? 3월. 3개월.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 괜히 또 민법 배웠다고 1개월, 전세권 배웠다고 6개월 그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건 3개월이요. 입니다. 기간 좀 줘.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줘야지. 갑자기 2년 살 거라고 나 넉넉하게 넉넉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간다 가면 안 되지. 3개월. 요 정도는 아예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후에 게입니다. 야, 그 정도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요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보증금에서 그다음에 차임으로, 왜냐하면 우리 3법에서도 차임으로 바꾼다, 차임 전환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좀 관건이 좀 됐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연 10% 적은 놈이니까 이러면 아닐 거예요 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가 돼버렸습니까? 0.5가 돼버렸습니다. 0.5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그냥 1.5, 막 1.1% 그런 것 같은데, 0.75 그런 것 같은데, 0.5%가 요거 이제 연인데 0.5%에다가, 그리고 여기다 곱한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요? 연 3.5. 계산하기 정말 편해졌네. 그래서 이제 4%. 3.5%를 더한 금액 중 무슨 금액이라고요?
낮은, 일단 높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요 둘 중에서 요놈이 낫을 적입니다. 요놈 그냥 연 4%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연 3% 낮은 금액, 요놈이요, 요놈입니다. 낮은 금액을, 높은 그런지 봐라. 금액을 뭐 해라? 적용해라. 본증금 3천 빼주고 월세를 얼마로 바꿀 거니? 고맙습니다.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요. 그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이제 우리 이제 3법을, 요 3법.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3법 부르니까 무슨 주택입니다. 저 상가금, 임대주택. 이런 뭐 법이 3개인 줄 알았더니 3개 규정이, 3개 규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직은 뭐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나중 일이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관련 없고. 먼저 첫 번째, 우리 주택에도 갱신 요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더 살래요. 상가가 10년이라 주택도 이제 2년 있어입니다. 자, 갱신 요구. 근데 갱신 요구는 몇 번이라고요? 1, 그렇죠. 한 번. 1회에 하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3회는 2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아니요. 1회에 한해서 얼마라고요? 2년. 또 욕하고 살아라고 합니다. 2년 갱신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요구.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묵시적 갱신되다 보니까 쭉 오다가 이제 10년으로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되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미 4년 다 살았으니까 나가야 되는 묵시적 갱신이 쭉 되고 왔었다가. 자, 그래서 이제 뭐 현재 적용되거나 이제 바로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2년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2년 갱신. 2년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4년을 다 살았으니까 나가라고 할까요? 여기입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 뭐 20년, 30년도 괜찮아. 한 번은 묵시적 갱신, 여기서 이제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기회 있어. 이러셔야 됩니다.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갱신 요구를, 이렇게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거절, 요 거절.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상가 쪽에서 8개 있었죠. 10년 요구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몇 기네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거기 딱 8개인데 8번째 하나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나가. 그놈하고 아예 똑같다는 겁니다. 7번째 뭐 재건축 나올 겁니다.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먼저 갱신 요구 안 돼. 몇 기 차임을 연체했을 때입니까? 지금 주택 몇 번? 두 번, 세 번? 먼저 수익 먼저 두 번, 두 번. 하여튼 이제 나머지 뭐 해지도 다 똑같을 건데 두 번, 2기 차임을 뭐 했을 때 금액으로 따지겠다. 차임을 뭐 했을 때 연체. 그리고 한 적이니까 지불했어도 연체요. 다 세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만 늦어도 몇 시간만 늦어도 다 연체역입니다. 두 번 밀린 적 있어? 나가. 그죠? 묵시적 갱신도 인정 안 되고 갱신 요구도 안 되고 아예 2년 자체도 아예 아무것도 안 되고입니다. 네 할 대로 똑바로 해야지. 그리고 그 위에 뭐 부정하게 양도라든지 자고 일어나면 벽돌 한 자리씩 뺀다는 파소. 이런 거 다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쭉 가다가 8번째. 자, 요놈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임차인한테 무조건 예. 그냥 형성권 날리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아니요.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8번째 가면 만약 임대인이, 그입니다. 임대인이 뭐요? 직접 거주한다면, 이렇게 직접 거주한다면 뭐 한다고요? 갱신 요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데 직계, 전비서, 그입니다. 전속비서. 그러면 아버지가 살든지 아니면 손자가 살든지 직계 전비서도 어째요? 포함한다. 우리 앞으로 이런 것들은 꼭 바로 실무 나가면 이제 바로 적용돼갖고 문제가 꼭 생긴다는 겁니다. 한 번은 꼭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갱신 요구 날리니까 내가 살 거요. 내가 살 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임대인 쪽에서 직접 거주 하는데 만약에 매매로 이런 식으로 매매로 내놓겠다는 겁니다. 매매로 내놓는데 매순이 거주를 하겠다. 이것도 이제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나 팔 거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임차인이, 그러니까 이 법을 왜 만들어줬는지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더니 임차인을 내몰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전세금, 이거 동영상 찍다 보니까 또 끌려갈 것 같은데 전세금이 아주 폭등을 하고 있고요. 막 집값이 2억이면 전세금 막 2억입니다. 오히려 요 금액 막 넘어갈, 아예 없으니까 막 2억 천도 주겠다. 오히려 막 2억 막 3천, 4천 막 이렇게 오히려 전세금이 역전세 현상이 막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또 해야 돼요. 매매 금액 자체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막 서울 쪽이나 이런 쪽은 아주 난리 부르스입니다. 난리 부르스. 전세가 없다고요? 없어요. 그리고 다 들어와서 살겠대요? 아니요. 안 들어가면은 매매로 내놓겠대요. 나갈 준비하라고. 지금 집 알아보는데
막 전세권자들끼리 머리끄댕이 잡다 보니까 막 요금에 올라가고 집 없으니까 사겠다고 요청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뒷바닥을 나앉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주 집값 폭등 해갖고 오히려 그냥 이상하게 임차인 보호한다더니 내 몰고 이렇게 직접 거주 이런 거 아예 그냥 형성권처럼 안 돼. 무조건 날리면 임대인은 이해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살 거요. 매매로 내놓을 거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골치 아픕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만약에 이제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 거주를 안 하네. 아니면 또 얼마를 살아야 되나? 2년 살아야 됩니다. 1년 만에 또 세 넣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손해배상금이 바로 이제 나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여기도 이제 계산해봐라 그럴 것 같습니다. 월 차임이 있으면 월 차임에게 월 차임에 얼마라고요? 3개월분. 3개월분 그 얘기입니다. 3개월분이고요. 근데 만약에 보증금이 있다는 겁니다. 보증금. 보증금이 있으면 환산. 환산 월 차임입니다. 환산 월 차임에 얼마라고요? 월 차임에게 3월분입니다. 3월분. 3월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감이 좀 안 오실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보증금이 한 3억이요. 계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3억이고 차임이 한 50만 원이야. 뭐 집이 그냥 100만 원 이러진 않을 겁니다. 뭐 연예인 이제 200, 300만 원 내고 사는데 우리 보통 사람은 이제 3억이고 월세 50이고 요거 이제 금액이 좀 커 보이는데 1억만 들고 그럼 막 숫자가 안 쪼개지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3억. 그럼 이제 아까 이제 환산 월 차임 그러면 이제 요걸 계속 써먹게 생겼다는 겁니다. 몇 퍼센트? 4. 4%. 그러면 4%, 3, 4, 10이 얼마다? 1200 나와요, 여기입니다. 제가 계산 잘해서 가야 저를 해왔습니다. 저도 숫자 약해갖고요. 요 감이 안 잡혔는데, 1200 나오죠, 432. 다시 12로 나누세요. 그럼 얼마? 100. 그죠, 100. 아주 그냥 계산 잘하시는 100만원 입니다. 100만원. 그리고 요 100만원에다가 요놈 버테라 얼마? 150. 150에, 예, 여기서 이제 3개월분, 이건 계산된 거죠. 얼마요? 450. 450만원, 요걸 바로 손해배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여기 이제, 나 먼저 보셔야 할 게, 제 3자한테 임대하여, 자, 임대하여 얻은, 바로 이제 여기서 전세금 주겠잖아요. 그러니까 3억짜리를 4억으로 주고 있네, 입니다. 임대하여 이제 얻은, 그러니까 임대하여 얻은, 바로 여기도 이제 월, 환산으로 봐야 된다. 환산, 환산 바로 이제 월 차임, 그입니다. 환산 차임과, 차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갱신 거절 당시 이렇게 갱신 거절 당시의 당시의 환산 월 차임 차임액이 얼마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서 2년분 했는가 했더니 조금 좀 계산하기가 2년분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12 곱해갖고 다시 그러면 24를 곱하고 난리 불수가 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임대하여 얻은 월 차임 환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전세로 했을 때 4억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4억. 근데 갱신 거절 당시는 3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에 있었던 전세를 4억으로 지가 안 살고 4억으로 전세를 줬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돼? 이런 소리입니다. 아,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월 차임액이 이제 환산액이다 보니까 여기다 얼마로 곱해라? 지금 계속 똑같다. 월 차임. 4, 4. 연 10% 저거 말고 적은 금액이니까 4%. 여기도 얼마? 4%. 근데 월로 다시 바꾸면 이제 아주 골치 아픕니다. 12요. 어차피 12. 이러면 더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12까지 12 하면은 여기 24를 더 곱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2년분. 이게 연이잖아. 연, 연. 그러니까 2만 곱하면 되겠지, 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올 거야? 4, 4, 16에서 1600. 1600을 다시, 1600 그냥 다시 12로 나누니까 저도 깜짝 놀랐네, 갑자기. 1600만 원. 이렇게 하라고. 2년 분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얼마가 432? 1200. 1200 나오죠. 1200. 아마 계산해봐라 그럴 겁니다. 그럼 차이가 얼마래요? 400. 428은 얼마일까요? 800. 800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800만 원. 근데 세 번째는 아마 요건 안 클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 손해액입니다. 뭐 이사비용 이런 거니까 요게 이제 요 중에서 가장 뭐라고 세 중에서 큰 금액. 요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누구는요? 임대인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가 안 살고 1년 만에 다시 월세 전세 넣고 그리고 그냥 공실로 놔도 괜찮대요.
뭉친 거 살거나 말거나 그냥 열받으면 그냥 공실로 놔둬라 하게 됩니다. 우리 저기 상가에서도 뭐 1년 6개월 동안 아예 그냥 영업 아예 안 할 거요. 아니면 세 안 줄 거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손해액.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요거 이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 가장 큰 금액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 이제 아까 400이니까 곱하기 2 하면 800만 원. 자, 2년부. 여기다 다시 12 곱하고 하면 아주 복잡해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좋겠네. 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3부까지도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 주택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봤습니다. 뭐 상가도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쭉 자, 내용들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주택에서 뭐 1번이나 2번 같은 것은 너무 그냥 간단하니까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자, 뒤쪽에 3번 말고 이제 뒤에 4번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좀 괜찮았었습니다. 약간 어려웠었고. 그리고 이제 4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건데 케이스 문제로 요 4번은 상당히 좀 최근에 나온 건데 괜찮았고. 나 먼저 자, 본증은 8천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주택임대차 중개하면서 임차인한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저기 우리 3번처럼 대구다 라고 했을 때 얼만가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도 얼만가 입니다. 6천에 2천 그럴 겁니다. 자, 1억 1000이고 이제 3700이고 그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졌고. 자, 먼저 1번을 볼까 주택을 인도받고 이제 4번입니다. 278. 그다음에 자, 전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확정일자를 근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거 자꾸 내고요. 주택의 경매 시에 후순위 받지 않았는데 들이대야 될 건데 후순위 저당권자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 받는다.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안 된다 확정일자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확정일자 없으면 아예 들이댈 게 없다 보니까 일자가 있어야지 보증금 못 받아요. 그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되는데 안 돼. 그리고 자, 이번에 다가구인가 다세대인가 그입니다. 공동인가 단독인가 다세대 공동인 것 같네. 전입신고 시에 집원만 기재하고 얘가 다가구니 그입니다. 다중이니 그입니다.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대항력 인정받는다고요? 아니요. 그입니다. 동호수까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에 그입니다. 자, 보증금 2천만 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 인정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최우선 변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대구면 아직도 부산도 아직도 얼마요? 그입니다. 여기는 6천. 근데 8천이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못 봐도 소액이 아니요 그입니다. 대기이구만 겸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정답.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이후에 증액 때 뭐 1억에서 이제 1천만 원 더 증액된 보증금에 관하여 저당권에 기해서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권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가 없다? 없다. 안 된다. 그럽니다. 증액한 것은 안 돼. 그럽니다. 이미 저당권 받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5번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다음 주택이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일이 저당권 등기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 우선한다고요?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입니다. 대항력은 저 다음날 밀리니까 밀려. 근데 저당권 근저당권은 당일이요. 그러니까 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뒤에가 이제 조금 많이 어렵긴 할 건데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뒤에 아마 8번까지도 아마 저건 이제 25일째 나온 건데 쭉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 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상가 쪽에서는 이제 상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 한번 쭉 한번 더 한번 해드리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 금액 저건 이제 계속 안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외에 계속 안 오르고 있다. 주택은 자꾸 오르는데 상가는 아직도 6,500에 5,500, 3,800에 3,000 이런 금액이 285페이지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금액은 9억이나 6억 9천, 6억 54에서 5억 4천, 그다음에 3억 7천 이런 내용들 쭉 한번 봐주시고요. 주택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만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자 2번, 2번이나 이제 이런 건 어렵지 않을 건데 그 다음에 뭐 3번까지도 이제 어렵지 않게 291 그리고 자 뒤쪽에서 5번 자 아마 이 5번 정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5, 5번 이런 거 한번 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93페이지에서 5번에서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 소재의 상가 그리고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데
임대차 기간이 2019년에서 10월 1일 1년에다가 보증금 5천만 원의 환산 금액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월 차임이 100만 원이래 여기입니다. 그럼 저건 1억이었다. 1억 5천이었다. 환산 금액은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갑과 우리한테 설명한 내용이래요. 옳은 것은 뭐냐요? 라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 먼저 자 1번에 보실까요? 연체 차임이 지금 상가입니다. 200만 원에 지금 아까 월 차임 100만 원이다. 200만 원에 이르면은 갑은 주택이 아닐 건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요? 있다 없다? 없다. 얼마 이르러야 된다? 300. 그리고 세 번이 아니라 꼭 금액이라는 겁니다. 금액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도 이걸 많이 잡으라고 했을 건데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으면 1년 이내는 다시 감액을 그렇죠? 감액은 1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증액이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어렵지 않아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많이 안 보던 거니까 감액을 할지 못한다. 감액은 언제든지요. 이거 아주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이건 너무 엉뚱했고요.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8월 그 다음에 31일 사이에 을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근데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지금 상가인데 2년이 아니라 1년 지금 주택이 아니잖아 그입니다. 1년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을에 건물에 인도하고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환상금액이 자그마치 얼마가 되어버렸습니까? 1억 5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없다. 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좀 여기서 이제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맞아요. 그 다음 이제 자, 5번에서는 저 끝에를 한번 잘 봐야 되는데, 을이 임대차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2019년, 그 다음 이제 1월 5일,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했을 때 병에, 그리고 상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을은 근데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뭐 경매로 나간 거 아니면은 대항할 수, 여기는 있다지. 없는 것은 아니요.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뒤쪽에 이제 한번 네, 넘겨보시면 이제 경매하고 매수 신청 대리 같으면 특히 이제 경매는 요 절차 과정만 한번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히 이제 매각기일 때 얼마로 이런 쪽으로 많이 냈었습니다. 자, 뭐 배당료고 정기 이런 것들도 조금 시험 문제를 냈었고요. 뭐 현황조사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정평가사가 아니니까 내지는 않았고 자, 특히 저렇게 배당료고 제대로 해라. 3개월 정해주니까 가로 2번. 자, 7번에 매각기일 때는 낙찰 받는 게 바로 매각기일 돈 내야 되고 금액 써야 되고 그다음에 매각 결정기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일입니다. 불허가 아니면 허가 거의 대부분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항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 근데 항고 보증금 내야 되고 그러면 낙찰 금액이 10%고 그다음에 열 번째가 잔금. 요 잔금 내면 소유권 취득.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 과정만 우리 시험 문제가 쭉 간단하게 나왔었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요. 자, 1번 같은 게 조금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경매도.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우리 3번처럼 차순위 매수신 거 얼마에게 아마 해설을 봐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보증금 빼면 돼. 낙찰받은 금액에서 보증금 뺀 금액을 넘게만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도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1번처럼 경매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23일째 문제도 괜찮았습니다. 1번 특히 1번 요즘에는 안 내고 있는데 길집차례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 내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 아니죠. 최저 매각 가격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그런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은 제가 이제 심하게 좀 바꿔보긴 했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 금액은 요즘 차순위가 계속 나옵니다. 최고가 다음에 이 사람 금액이 좀 최고가하고 비슷해야지 금액 차이가 심하게 나면 둘이 짜니까 안 된다. 안 받아줍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보증 금액을 여기까지 안 틀렸습니다. 뺀 금액을 근데 뺀 금액 이상이 아니라 초과 그래야 되나 초과 넘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이 아니라 초과 그래야 되나 초과 그리고 자, 세 번째도 자꾸 냈었고요. 자, 매수니 우리 매각 대금이 지급돼서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아니죠. 아까 뭔 내면 잔금
우리 187조가 있습니다. 잔금 내면 등기보다 더 빨라. 잔금 내면 소유권 취득 법률 규정으로 인정해줘. 입니다. 하다 돈 내면 네가 소유권자여. 입니다. 가서 월세 받아라. 괜찮습니다. 근데 4번 보실까요? 4번은 정말 몇 번을 막 쓰러뜨립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우리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내라고 기를 정해줍니다. 대금 지급 기일에. 그죠? 기한. 귀한 게입니다. 이제 하도 많이 틀려보면 이제 저거 째려보고 있습니다. 귀한 아무 때나 내라고 합니다. 요거 자꾸 틀리면 정말 안 됩니다. 귀한 몇 번도 내봤다는 겁니다. 꼭 조심하시고요. 자, 5번은 그냥 간단하죠.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게 맞아. 기르셔야 됩니다. 아, 뒤에 이제 우리 경매도 한번 쭉 이제 느낌상으로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는 좀 간단하게 어디다가 매수 신청 대리 등록. 그 다음에 경매는 누가? 경매는 이제 누가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 받아라. 자,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확인 설명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에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보죠. 사건 카드 5년 동안 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꼭 매각 당일 때 돈을 내거나 찾아오거나 우선 매수 신고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도명령 신청 그런 게 아니라 불허가 신청 이런 거 말고 게임입니다. 이런 거 위주로 꼭 한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매수 신청 대리도 그거 위주로 이제 참고를 해놓으시면 여기도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뒤쪽에 306페이지 뭐 1번 그리고 요 금지 행위 뭐 2번은 어렵지 않을 건데 우리 3번 같은 요런 거 바로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마 앞으로도 꼭 요런 거 자주 낼 겁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입찰표 작성이나 제출 3번 가능하죠. 1번. 그다음에 근데 매각기일에 변경 신청이라고요? 아니요. 매각기일 거죠. 매각기일 당일에 하는 겁니다. 아니고 게입니다. 항고 인도명령 신청 이런 거 아니어 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차순위 매수 신고 하잖아요. 차순위 매수 신고 할게요? 안 할게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 내는 것을 저렇게 매수 신청 보증해 제공, 입찰 보증금 10% 내는 거 찾아올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게입니다.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답은 2번. 이런 거 위주로 자꾸 내고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 딱 6번 하나만 이제 풀어보고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6번도 괜찮아 보입니다. 옳은 거. 매수 신청되는데 옳은 건데 자 이번에 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는 공인주사는 매수 신청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 안 됩니다. 소속도 안 되고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보실까요? 자 2번에서 소속 공인주사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자만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 대표자만 출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수 신청 대리인 되고자 하면요. 주된 사무소 중개사무소가 있는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가 거기다가 등록한다고요? 아니요. 지방법원. 지방법원입니다. 이런 건 아주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된 개업공사는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항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5번에서는 매수 신청 대리 등록된 기업공사는 본인의 위임 감증명서가 첨부돼 위임장. 그다음에 등록증 사본을 한 번만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하루에 가는 건 괜찮겠지만 그 다음 날도 내야 돼. 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우리 기초 문제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 간단하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요 정도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뒤쪽에 조금 어렵긴 해도 이제 한번 우리 주택임대차 이런 거 1차가 될 거, 2차가 될 거, 특히 3법. 요 3법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프린트해서 이제 한번 정확하게 내용들을 다 한번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민법하고 이제 우리 법령에서도 요 3법이 아주 관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규정은 아닌데 특히 저 손해배상 쪽 저쪽 하자 여기서 큰 금액 여기는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차임은 낮은 금액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주에 이제 문제풀이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